파리는 얼룩말 위에 잘 못 앉는다? 학생 여러분, 이것은 얼룩말입니다. 이 얼룩 무늬는 검은 바탕의 흰 줄무늬일까요? 아니면 흰 바탕의 검은 줄무늬일까요? 정답은 바로 검은 바탕의 흰 줄무늬입니다. 얼룩말은 왜 이런 줄무늬를 갖게 됐을까요? 네, 사자 같은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때 그런 가설이 있긴 했죠. 하지만 사자는 얼룩말 줄무늬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 가설은 힘을 잃었죠. 그리고 지난해 새로운 가설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얼룩말은 흡혈파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룩 무늬를 갖게 됐다는 가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흡혈파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각종 질병을 옮기는 해충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은 흡혈파리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피부가 두꺼운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룩말의 피부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대 팀 카로 교수는 얼룩말의 줄무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결과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연구진은 얼룩말 줄무늬의 효과를 증명했는데요.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7마리 말에 흰색, 검은색, 그리고 얼룩 무늬의 옷을 차례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6시간 동안 말의 파리가 얼마나 꼬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흰색 또는 검은색 천을 덮은 말에 비해 얼룩 무늬 천을 덮은 말 위에 파리가 훨씬 덜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헝가리와 스웨덴 연구진은 실제 말 크기 모형을 각각 흰색, 검은색, 갈색, 얼룩 무늬로 칠하고 끈끈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모형에 파리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흰색에는 22마리, 검은색에는 562마리, 갈색에는 334마리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얼룩 무늬에는 고작 8마리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얼룩 무늬와 파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카로 교수는 렌즈 효과와 비슷한 현상이 파리의 시각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용실 앞에 달려있는 이 기둥,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무늬가 실제로는 가로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보는 사람 눈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렌즈 효과입니다. 얼룩 무늬가 만드는 이러한 착시 효과 때문에 파리가 얼룩말 위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파리의 시력이 좋지 않아 이 현상은 파리가 얼룩말 가까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얼룩말과 각종 흡혈파리의 서식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가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설은 가설일 뿐 이게 100%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니 야외 활동 시 벌레를 쫓고 싶다면 줄무늬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